네, 여자 걸그룹 어떤 분들 좋아하세요? 신스타. 오, 신스타. 신스타. 자, 앞으로 나와서. 왜 저를 붙잡고 왜 그러세요? 아니, 편하게 계시면 돼요, 편하게. 두 분 얘기 나누세요, 편안하게. 잘 어울린다. 네, 편안하게 정말 네. 진진함이에요. 지훈 씨가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요. 죄송한데 이게 강심장이 아니라 짝 같아요. 짝. 다시 계시라 계시러 가세요 그냥. 그러면 여자 2호분이 남자 3호분한테 노래 한번 해주세요. 누구 하나라도 누구 하나라도 지금 기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아. 누가 기뻐? 아,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진지하세요. 아, 바꾸셔도 돼요. 자, 박수. 아니에요. 뒤쪽도 좀 빼주시고. 아, 이진욱 씨 이어서. 자, 이진욱 씨, 요 앞쪽 가수 노래 불러내요. 앞쪽도 좀 정리 좀 해주시고. 뒤쪽도 좀 빼주시고. 예, 예. 자, 빨리 닦고. 그냥 앉으라는 거다. 아니. 자, 옆에. 빠빠라. Bring the beat in. 재밌어하고 양세형 씨도 아까 행복해하고 지금 이진욱 씨도 행복해하는데 김지석 씨만 계속 표정이 약간 삐진 것 같아요. 아니, 네. 아니고요. 이런 모습 많이 봤어요. 많이 봐가지고 왜냐면 같이 다니면 네. 항상 예쁜 여자분들이 이진욱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. 아~ 저를 통해서 이진욱 씨에게 접근을 하더라고요. 어머, 그 정도예요? 네. 아니, 김지석 씨도 사실 아, 진짜 잘생겼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약간 모르겠어요. 여자분들이 찾는 어떤 왕자적인 이런 이미지가 딱 있나 봐요.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김지석 씨를 가만히 보니까 약간 좀 잘생긴 하하 같은 느낌. 잘생긴 하하 같은 느낌. 그쵸? 진짜 하하 닮았다. 아니, 그런 얘기 좀 들어요? 들었습니다. 몇번 들었죠? 많이 들었어요? 들었어요. 목소리도 약간 더 하한 목소리야. 지금 군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약간 쉰 상태가 더 비슷한 것 같아요. 거칠어서. 네. 나온 김에 말랑 김에 쎄 한번. 쎄! 우리 김지석 씨가 예전에 네. 처음 데뷔는 가시로 하셨었잖아요. 김지석 군요? 어, 진짜요? 그랬었죠, 제가. 아, 왜 대본에 없는 얘기를 해요. 예능에 대본이 어딨어요? 대본이 어딨어요? 예능에 대본이 어딨어요? 돈 주세요! 제가 받으면 되니까. 받고.